이렇게 하면 감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그다음에 용돈을 주고, 바치고. 그런다면 우리가 그런 아들들을 앞에 앉혀놓고 기분이 어떠겠어요? 예? 안식일 마다? 정말 기가 막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상해 봤어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그런데 그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야.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드리는 거야. 그러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기분이 어떠실까요? 네? 마지못해 드리는 그런 예배 같아서 자녀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봐요. 부모들에게 형식적으로 해봐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이 말씀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직 마태복음이 기록되기 전에 하신 말씀이야. 이 말씀을 예수님은 어디서 인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용하신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걸 말한 거 아니에요. 호세아 6장 6절에서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몇 번이나 읽으셨는지 모르지만은 언제나 외워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몇 장, 뭐, 무슨 몇 장, 몇 절에 있다고도 안 했어요. 그냥 성경 전체에서 아무거나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으셨고,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성경들을 외우고 계셨으면 저절로 필요할 때 저절로 필요한 말씀이 저절로 나온 거예요. 이때도 그랬어요. 호세아 6장 6절이 저절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 6장 6절에 있다고도 안 했어요. 호세아 6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예수님 마음속에 이 기록되어 있던 것이 나온 거예요. 저절로 호세아에서 읽어가지고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던 말씀이 필요할 때 저절로 나온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예. 아는 것을 원한다. 거기서 예수님은 좀 다르게 인용하셨어요. 인용을 다르게 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거기에 나오는 인애라는 말을 긍휼이라는 말로 이해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구약성경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인애라는 말을 긍휼로 이해하고 계셨다. 그런 뜻이에요. 인애와 긍휼은 달라요? 같아요? 그런 뜻이에요? 구약 호세아 6장 6절에 호세아가 기록한 인애라는 말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이라는 말은 같은 뜻이에요? 다른 뜻이에요? 비슷한 뜻이에요. 연결이 잘안 되는 두 단어입니다. 인애는 어지린 자 사랑의 자인데 사랑이죠. 근데 긍휼은 뭐예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야. 그렇죠? 근데 어떻게 사랑을 긍휼로 이해를 하셨을까? 네? 아, 예수님이 원하시는 인애는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니고, 단순한 무슨, 예? 착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긍휼은 어떤 데서 부자를 긍휼히 여긴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나 부자나 잘 나가는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있어요? 안 돼요? 안 되죠? 긍휼은 누구에게 쓰는 말이야? 나보다 더 고통당하는 사람, 더 죽고 싶은 사람, 정말 완전히 절망한 사람, 더 불쌍한 사람, 더 연약한 사람. 특별히 긍휼이 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긍휼이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가난한 사람, 실패한 사람, 집 없는 사람, 누구예요? 아니고, 제일 긍휼이 필요한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죄를 짓고 죽고 싶은 사람이에요. 죄를 짓고 버림받고 갈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죄를 짓고 찾아갈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실수나 잘못으로 자기도 모르게 또는 화가 나서 자기도 모르게 또는 실수로 자기도 모르게 또는 욕심으로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은 사람. 욕심으로 죄를 지은 것도 불쌍해요, 안 해요? 화가 나서 죄를 지은 건 불쌍해요, 안 해요? 화가 나서 죄를 지은 건 불쌍해요. 나쁜 놈이 아니야. 화가 나서 죄를 지은 것은 불쌍한 거지. 나쁜 놈이 아니야. 와, 우리 선달 또 오시네. 이야, 어쩌다 오늘 새벽에 전화해서 아, 빨리 나 데리러 오세요. 나 가옥리 갈래요. 그래서 어쨌든가. 그래서 내가 지금 교회가 되는데, 그럼 내가 가라고요? 그러는 거야. 내가 혼자 가라고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오시네. 야. 자, 내가 방금 뭐냐 했어요? 이 세상에 제일 불쌍, 종일 여기 뭘 필요한, 종일이 필요한 사람 누구라고 했어요? 죄인. 죄를 짓고 괴로워하는 사람, 죄를 짓고 갈 곳이 없는 사람, 죄를 짓고 어디 숨어버리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제일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야. 그 미워할 대상이 아니야. 죽일 놈이 아니라고. 나쁜 놈이 아니야. 정말 불쌍한 사람이야. 그러죠? 그런 경우에 쓰는 말이야, 긍휼이라고 말. 물론 가난한 사람도 긍휼히 여길 사람이지만 내가 그런 사람, 난 내가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누구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 말을 하신 걸 보면요, 영락 없이 긍휼이 필요한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네? 내가 인애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긍휼이 필요한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제일 긍휼이 여긴 사람은 누구야? 누구란 뜻이에요? 죄인이란 뜻이에요. 가난한 사람, 무슨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죄인이란 뜻이에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연결입니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연결이다. 예수님은 죄인을 보실 때 그런 마음으로 보셨어. 죄인을 보면 저 사람은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다. 정말로 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다. 예수님 제일 부상이 있는 사람은 죄인이었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이 말씀 언제 하셨냐 그러면요, 이 누가복음 15장에 이렇게 이 연결돼요. 예수님이 어디에 오십니까? 누가 왔어요? 누가 왔어요? 제가 가까이 예수님 가까이 온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들이었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나왔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참, 내가 지금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데 술 먹은 사람이 딱 들어왔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에 앉겠어요? 내 바로 앞에 앉겠어요? 맨 뒤에 무섭지 않겠어요? 맨 뒤에 무섭지 않겠죠? 아니면 저 밖에서 그냥 뱉었든지 못 들어오고, 응? 도둑놈이나 뭐 죄인이나 사기꾼이나, 응? 들어왔다면. 그런데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들으려고 누가 왔어요? 세리하고 죄인들이 왔는데 어디로 나왔어요? 어디로 왔어요?
예수님 가까이 나, 아이고, 지금 뭐야? 예수님 가까이 나왔어요. 가까이. 다른 사람보다 가까이. 아주 실 앞에 딱 와서 앉았어요. 그걸 보면 이 죄인들, 세리들도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를 아직 안 것 같아.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 서기관들은 어디 앉았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디 앉았어요? 저 뒤에 멀리서 보면서 저 사람이 선생이라고 하면서 죄인들하고 가까이 지내네?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가까이 지내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러네? 그런 거예요. 나는 교회에 노숙자나 거지나 제기름 깨있으니까 많이 오더라고, 안실마다. 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식사를 해본 적이 없어. 못하겠더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로는 제일 더러운 인간으로 취급받던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셨어. 자, 이러면요. 참,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저 뒤에 앉아서 그걸 보면서 저 사람 이상하네. 저 자기가 이런 선생이라고 하면서 저 나쁜 놈들하고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하고 식사한다고 비웃었어. 비웃고 멸시하고 무시했어.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응? 내가 원하는 제사는 긍휼이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그게 내가 원하는 제사다. 그거 지금 오늘 예수의 제사라는 말을 상당히 중요한 말로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성품도 나쁘고, 나보다 신앙도 없어 보이고, 나보다 더 고약하고 이런 사람, 죄를 지은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 죄인과 세리들이 어떻게 예수님 가까이 나왔을까? 멀리 뒤에가 숨어서 구석지에 보지 않고 예수님 제일 앞에 앉았습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니에요. 그만큼 세리와 바리새인들은 아니,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소중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 전부터 평소에. 이 죄인들, 세리들이 처음 온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난 사람이었어요. 여러 번 만난 사람이겠지만 처음 온 것 같진 않죠. 우리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배워야 돼요. 하늘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려고. 호세아 6장 6절에 마태복음 9장 13절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77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편 51편 17절. 시편 51편 17절. 참 우리 의사의 아빠 훌륭하다. 애들하고 와이프하고 거의 데려다 주고 청년 유행병을 여기까지 데려다 주고 거기다 이제 자기 직책 때문에 갔어. 아이, 나 같으면 못 때려다 주겠어. 나 같으면 바쁘다고 못 때려다 주겠다고. 거기 어딘데 내가 거기 데려다 주고 오냐고. 내가 버스 타고 가라고, 택시 타고 가든지. 그러지, 못 때려다 주겠다고. 솔직하게 말해서.
하지 말든지 가지 말아든지 버스 타고 가라든지 그러지. 15, 17절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산상신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행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아멘.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통회하는 신령이, 상한 신령이. 여러분,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다른 죄인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째서, 어떻게 해서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자기도 죄를 짓고 갈 곳이 없을 때 예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으니까 나도 다른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자. 그걸 배웠을 거예요. 자기 죄를 통회한 사람만이 남의 죄를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자기 죄를 통회하고 슬퍼하는 사람만이,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만이, 가슴 아픈 그런 통회를 느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이 죄인들이 잘못했을 때 긍휼히 여겨줄 수 있다, 이것이에요. 과부가 과부 마음을 안다. 그런 말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과부가 과부 마음을 알지, 과부 안 되어본 사람이 과부 마음을 알겠어요? 그거 비슷한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죄를 지어본 사람이 남의 죄를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죄를 한 번도 안 지어봤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의인이야.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거짓 의인이야. 자기를 속이는 의인들이야. 자기 죄를 감추고 자기도 잊어버리고 그런 의인들이야. 내가 그런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통회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죄를 통회했기 때문에 다른 죄인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부르러 왔다. 그 마음을 받는 것이 있네. 너희가 그 마음을 나에게 가지고 오라. 그게 너희가 나에게 바치는 제물이다, 제사다. 그겁니다. 오늘 요지가. 우리 이모 이해하시겠어요? 이모? 네. 우리 이모 이해돼요? 되죠? 예, 이것이, 예, 그렇게 하고요. 긍휼과 통회가 없는 예배를 공허한 예배라고 그래. 껍데기만 남은 예배. 그리고 죄인을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 예배를 참된 예배라고 그래요. 어떤 노인이 죽어서 장례식을 했는데, 그 따님, 여기 교황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따님이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그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에게 잘해드렸던 어떤 집사님이 왔어. 오니까 그 따님이 울면서 그 집사님 붙들고 한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딸에게. 야, 예수님이 한 달에 한 번씩 내 병상에 와서 내 손을 잡아주셨는데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와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고 죽으셨대요. 예수님 누구의 얘기예요? 네? 그 집사님을 말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자기 병상에 와서 자기 손을 잡아주고 갔던 그 집사님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안 오시니까
모르고 안 오니까 딸이 딸에게 한 말이야. 한 달에 한 번씩 나한테 와서 내 손을 잡아줬는데 오늘은 왜 안 오냐. 오늘 아침에 내가 우리 아들이 거의 과정공부 교사 맡아가지고 가르친다고 해서 내가 아들하고 통화한 거야. 그리스도의 방법 중에 이거하고 두 가지 내가 특별히 이야기했어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상처를 주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있죠? 알아요. 나중에 결혼해봐요. 그냥 누가 제일 상처를 줘요? 남편이 줘요. 또 남편은 또 다르게 말해. 자기의 상처를 주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요? 자기 아내라고 그래. 다르게 말한다고. 그러니까 입장이 달라. 그러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나 아닌 누구 다른 사람이야. 가까운 사람. 나 모르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줘야 안 줘요? 내가 모르는 사람은? 나를 모르고 나도 모르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줘야 안 줘요? 안 줘요? 주지 않죠? 나에게, 나를 잘 아는 사람, 내 친구, 내 뭐 자족, 내 뭐 아내, 남편, 뭐 내 우리 목사에게 제일 상처를 주는 사람이 저기 여의도 교회 신자예요. 우리 교회 신자예요. 에? 제일 가까운 신자야. 또 신자도 마찬가지야. 신자들 다 서로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저기 어디 저 아프리카 사람 와서 죽였어요?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유대인들이 죽였어. 유대인들이 빌라도는 살리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그랬대요. 네, 그랬다고. 유대인이 아닌 빌라도는 살려주려고 그랬는데. 그니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그래? 그래서 우리는 이거 주식 참 심각하게 해야 돼요. 나는 내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맨날 주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걸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돼. 내가 아무리 뭐 잘하고 뭐 어쩌고 해도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내가 여러분 잘한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상처 주는 것은 어때요? 잘한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상처 주는 거 그거 어때요? 잘한 거 잘못한 거예요? 제일 큰 잘못이지. 제일 큰 잘못. 제가 뭘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지만 잘 잘했다고 잘못한 사람이 상처 주는 것은 그 잘못한 사람이 잘못한 어떤 잘못보다 더 큰 잘못이야.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상처 주는 것은 잘잘못을 떠나서 범죄입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잘잘못은 용서해주고 용서받을 수 있지만 상처를 주는 것은 용서받기 어려워. 좀 더 힘들어. 자, 그런데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상처를 주는 사람이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고 친구가 아니고 교인이 아니고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야.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거야. 사람들은 거의 다 그렇게 살아요. 자기가 끊임없이 자기가 상처를 주면서 사는 거야. 자기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요. 딱 생각해보면 내가 나에게 상처를 준 거야. 내가 나에게 내 욕심을 품을 때 그 욕심이 내 욕심이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내 양심에 내가 화내고 성내는 것이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상처를 주냐.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나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내 자신이 상처를 주면서 살아왔더라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나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은 나 자신이다. 내가 이 말을 오늘 아침 이후에 했다고요. 이거 교사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거가 뭐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것은 가서 뭐 낫게 되고 이런 데 있고 용서 빌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하고 풀기도 하고 그러면 될 텐데 내가 나에게 상처 준 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고. 못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가 상처를 주는 사람은 그걸 못 견디고 자살해요. 그 다음 병 들어요. 암에 걸려요.
자기가 상해 행처를 주는 것은 견디질 못해 낫지 않아요. 잠을 못 자요. 밥을 못 먹고 낫지 않아요. 그럴 때는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야. 자기가 자기 행처를 주는 사람, 나에게 행처를 주는 사람, 가장 큰 사람은 나.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요. 하나님 보실 때 남에게 상처 주는 것보다 자기에게 상처 주는 사람 하나님은 더 괴로워하셔. 더 괴로워하신다. 아니 우리 아들이 남하고 싸워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온 거하고 아들이 스스로 괴로워서 못 견디고 자살하려고 하는 거하고 부모님이 어떻게 괴로워요? 부모님이 아들을 볼 때 어떻게 괴로워요? 아니 남이 때리고 와서 미쳐지고 와서 하는 것은 가서 변상해 주면 돼요. 뭐 해주면 돼. 근데 아들이 스스로 하기가 괴로워서 못 견디고 하기가 생기를 주면서 잠 못 자고 나가 막 가출하고 어쩌고 하면 이거는 부모가 견디질 못하지. 하나님이 그런 심정이야. 하나님이 그 하나님 제일 괴로워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성체를 주고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제일 정말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야. 이걸 내가 이야기해서 우리 아들에게 가서 이리고 가르치라고. 오늘 6시간에 반드시 가르치라고. 한 번도 이걸 아마 배우지 못한 사람이 많을 거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지요. 자기 아내를 자기라고 부르죠 보통.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야. 자기 아내라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라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야.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는 말인데. 근데 반대로 자기에게 상처 주는 사람은 누구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야? 자기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야? 앞에 자기는 누구, 뒤에 자기는 누구예요? 자기 아내라는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진짜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겠지. 그래서 세상 제일 괴로운 사람은 자기 아내를 괴롭히고 괴로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완전히 깨지지. 깨져. 평화와 행복이 다 깨져. 삽시간에. 마음의 평화와 마음의 행복과 행복이 삽시간에 깨져.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물화를 막론하고 잘잘못을 따라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줄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돼. 상처를 줄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돼. 말도 행동도 하지 말아야 돼. 그냥 참아. 내일 하자 그래. 내일 하자. 내일로 연기해. 내일로 연기하면 잊어버리고 안 하면 되지. 늘 용기해. 무조건 용기해. 어? 오늘 돈 받으러 온 사람한테 내일 주겠다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주기 싫으면 내일 주겠다고 해. 줄 수 없으면 내일 주겠다고 해. 내일 오면 또 내일 주겠다고 그러면 돼. 맨날 내일로 용기하면 돼.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은 내일로 연기하자. 그 다음 내일 되면 또 내일로 연기하자. 계속 연기해. 자, 나의 상처를 치료하는 법이 뭐예요? 나의 상처를 내가 스스로 치료하는 법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야. 다른 사람을 나에게 감동을 주는 거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을 이끌어주는 거야.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는 거야. 다른 사람을 괜찮다고 안아주는 거야. 그럴 때 내가 내 상처가 치료가 돼. 내가 저 사람이 미워. 미워서 그냥 보복을 하고 싶어. 그러면 그것은 내가 상처받은 거야. 내가 보복심이 생겨났다는 것은 내 가슴 속에 상처를 입었다는 거야. 그럼 그 상처 어떻게 치료해요? 내 속에 생긴 미움과 보복심이라는 상처를 어떻게 치료하냐고. 내 가슴 속에 생긴 미움과 보복심이라는 무서운 상처를 어떻게 치료하냐고. 그 약 먹었어요? 의사, 그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 있어요? 없어. 그럴 때 그것은 내 자체적으로 치료해야 돼.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그를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내가 그에게 감동을 주고 뭔가 선행으로 감동을 주고 감동을 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치료가 되는 거야. 자기 눈물을 흘리면 치료가 돼. 그 외에 치료 방법이 없어. 자기 상처를 치료하는 법이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을 안 했어. 원수를 사랑해야 내가 받은 내 상처를 치료가 되는 거야. 원수를 사랑해야. 원수를 위해서 원수 사랑하기 전에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상처를 낫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야만 내 상처가 나오니까. 미움이라는 것은 상처예요. 트라우마야. 트라우마라고 그래. 내가 미움을 품고 산다는 것은 트라우마를 품고 산다는 거야. 내가 보복심을 품고 산다는 것은 트라우마를 품고 산다는 거야. 그 트라우마는 약이 없어. 못 고쳐. 아무도 의사도 없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맺혀있는 그 상처를 남에게 감동을 주는 어떤 뭔가를 해할 때 내 낳는 거야. 하, 낳는 거야. 내가 한번 해봤어. 한번 정말로 낳은가 보니까 정말로 낳더라고. 정말로 내 마음의 상처가 정말로 나. 그렇게 하니까 야 진짜 신기하대. 정말로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 정말로 나와요. 신기해요. 자 여기 한번 다 우리 마칩시다. 달려 먹거나 주는 것이 다 복이 있다. 아시죠? 예? 네? 이것은 누구에게 뭘 준다는 이야기야? 누구에게 뭘 주는 것이 더 복이 있어? 누구에게 뭘 줘요? 나에게 나쁜 것을 주는 사람한테 좋은 걸 주는 거야. 나에게 나쁜 걸 주는 사람한테 나는 좋은 걸 주는 거야. 그래야 복이 있는 거야. 나쁜 것이 뭐고 좋은 것이 뭔지는 하나! 아주 굉장히 많아. 마음도 있고 말도 있고 다 많아. 엄청나게 많아. 자, 여러분 내가 가진 게 뭐예요 지금? 한번 적어볼 필요가 있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지? 돈이며 물건이며 뭐며 뭔가 있을 거예요. 내 직업이며 질이며 뭐 내가 가진 지식이며 마음이며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을 거라고. 유형무형의 뭐 형이하학적 상학적 뭐 모든 많이 있을 거라고.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거. 근데 그 내가 그중에서 내가 받은 게 뭔지 뭔가를 다 적어올 필요가 있어. 내가 가진 것이 내가 반국에 받은 것인가 아니면 내가 뭐 번 것인가 내가 뭐 나한테 부터 가지고 나온 것인가. 그리고 저거 보고요 내가 남에게 준 거는 뭔가를 적어봐야 돼. 지금까지 사람들 내가 남에게 준 거는 뭔가 뭘 줬는가 누구에게. 그럼 쫙 적어볼 필요가 있어. A4 용지 갖다 놓고 줄 만들어서. 나도 아마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보려고 그래. 나도 안 해봤어 아직까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무슨 말이 나오겠지. 아마 내 양심에서 나온 말들이겠지 다. 내가 보려고 준 것이니까 남에게 보여주려고 준 게 아니니까 거짓말을 적을 필요 없잖아요. 응? 그렇죠? 이걸 적어놔야 돼. 내가 가진 건 뭐고 준 건 뭐고. 여러분 우리는요 일반 없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뭐 이렇게 뭐라고 했더라? 예수님은 뭐라고 했지? 잊어버렸네. 예수님은요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바라는 소망을 품고 다른 사람과 섞이시고 동정하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뭐였어요? 그러고 나서 가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나서 신뢰를 받으셨어요. 자 일상에서 제일 행복한 일은 제일 행복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집이나 땅으로 살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사실 제일 행복한 것은 누군가로부터 신뢰받을 때 제일 행복해요. 누군가로부터 신뢰받을 때. 여러분,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신뢰해주는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이분이야. 이 장로님. 뭐 나는 아무것도 그럴 만한 분 자격이 없는데 괜히 나를 신뢰해 주셔요. 괜히. 그걸 느끼기 때문에 그냥 행복한 거야. 그걸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이 제일 괴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내가 남편을 의심할 때, 신뢰하지 않고 의심할 때, 그걸 느끼면요, 정말 막 의욕이 딱 떨어져. 완전히 삶의 의욕이 딱 떨어져.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믿어줄 때, 신뢰해줄 때, 힐러리처럼. 그래도 나는 남편을 믿는다고 말할 때, 내 남편이 실수했어도 나는 내 남편을 믿는다고 온 천하에 말했어. 그럴 때, 그럴 때, 남자가 얼마나 행복하겠어. 남자가. 내 남편, 나는, 그래도 나는 내 남편을 믿는다고 말한다. 아내가 자기를 믿어줄 때 남자는 무한한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은 아내도 마찬가지야. 아내도. 남편이 아내를 믿어줄 때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만일에 의심하고 불신하면. 행복이 안 해.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줘도 행복이 안 해. 안 해요. 근데 상대방이 나를 먼저 믿어주면 나도 믿어줘야 돼. 내가 먼저 믿어줘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내가 먼저 믿어줘야지. 내가 먼저 믿어주면서 아니 자기를 믿어주는데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 네?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믿어줬어요. 제자들이 먼저 예수를 믿어줬어요. 누가 먼저 했어? 네? 내가 너로 사람을 당뇨로 보아 되게 하리라. 네가 지금은 도망가지만 사후에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 자기들 믿어주는 것에 감동받아가지고 막 순교를 했다니까. 순교를 다 했어. 여러분 믿어주면 순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순교한 이유는 예수님 자기들 믿어줬기 때문에 순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믿어줘야 돼. 제자들이 먼저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예수가 먼저 제자들을 믿어준 거야. 그러니까 믿어주는 것은 먼저 믿어줘야 되는 거야. 아내는 남편을 먼저 믿어줘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먼저 믿어줘야 되고 먼저 믿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도 나는 내 남편을 믿는다. 그래도 나는 내 아내를 믿는다. 이래야 돼. 응? 세상을 믿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불행하고 비참한 일이 없어? 정말 불행해? 비참해? 그건 사는 게 아니야? 믿지 못하는 사람하고 같이 산다는 게 사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먼저 믿어줘야 돼. 먼저. 남편을 나는 당신을 믿어요. 다녀오세요. 또 아내도 남편도 나는 내 아내만 믿고 산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래. 나는 내 아내만 믿고 살아. 아내 없이는 하루도 못 살겠더라고. 아내만 믿고 살아 진짜. 그러니까 신뢰를 여기 뭐예요? 여기 뭐야 여기다가? 신뢰를 얻으셨다 그런 말이 있어. 야 뭐 이렇게 아까 뭐 이렇게 하고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섞이시고 뭐 좀 하시고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신뢰를 얻으셨다 그랬어. 그런 다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믿어주고 또 믿음을 받아야 돼요. 신뢰를. 감동을 줘야 돼. 다른 사람이 나를 믿을 수 있도록 감동을 줘야 돼. 다른 사람이 나를 믿을 수 있도록 내가 감동을 줘야 돼. 남편이나 아내나 친구나 교인이나 다 마찬가지야. 아, 혹시 물어보실 거 있어요? 또 강조하실 거 있습니까?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 바라시는 제사, 예수님 바라시는 제사, 내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깊이 생각하여 하면서 드리게 주시옵소서. 금일과 통일과 없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남을 믿어주는 마음, 상대방을 믿어주는 마음이 없는 공한 예배를 반복 계속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짧은 시간에 간증을 하나, 경험을. 어저께 저희 그 고종 사촌 누님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시장을 갔다 오다가 시장 바구니를 들고 계단으로 올라가다가